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원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찬양드려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으로 이곳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신명의 변화를 읽고 주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온리에서 변달을 할 때 참 흑인들이 많이 괴롭혔어요. 뭐 사온 일이 뭐 매일같이 사왔고 안 사온 일이 안 사온 날이 없어요. 하루에도 두 번 세 번씩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대기 가지고 막 휘두르면 싸우고 몇 사람이 와가지고 막 통째로 다 가지고 안락하고 뭐 하나씩 훔쳐가는 거는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많고 참. 그런데 한 분은 세 명이 와서 나를 탁 밀치더만은 다 이렇게 봐야 그 6피트짜리 아니면 6피트짜리 다 세 명이 와가지고 그 안에 들은 걸 하나씩 뭐 앉는 거요. 그래 세 명 하루뿐에 하나도 없어. 물건 전체를 가지고 석 돌아서는 거요. 이 세 명을 또 싸우면 또 시끄럽고 난리 날 거고. 그때 그만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한 번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번 했어요. 그냥 뒤에서 막 끌었는데 딴 날 같으면 막 치고받고 막 해주고 갈 건데 그냥 돌아서가지고 등대를 놔놓고 그냥 감을 질렀어요. 두려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국말로 막 감 질렀어. 그런데 뒤에서 뭐 퍽 끄더라고요. 그래 돌아보니까 그래. 이렇게 안고 가는 세 사람이 돌아서 박준잡을 부려 그 앞으로 도망가는 거요. 뭐, 나를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 그냥 막 하나님은 그런 막 놀래게 한 것 같아. 막 그냥 북전역분이 탁 놓고 다 가보더라고. 그때 한 번 이 말씀을 체험했어요. 그냥 뭐 내가 혼자 싸워봐야 시끄럽고 또 난리 날 건데 그때 정말로 아무 해를 입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해결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3년 후에 내 앞을 지내 그냥 한마디로 도망가면서 내 앞에 와가지고 그냥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 제일 못되게 하던 게 있어요. 무릎을 탁 꿇기만 미스터 김 손을 내 손을 꽉 잡는 거예요. 무릎 꿇고 손을 잡고 what's problem 하니까 자기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대요. 도망을 가고 있는데 무사히 안 잡히고 도망갈 수 있도록 자기를 기도해달래. 네 기도하면 다 되는 줄 내가 안 돼. 그러면서 막 기도해달라고 막 우는 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변화되도록 기도해줬어요. 물론 한국말 하지 뭐 영어를 내가 잘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해서 아 뭐 고맙다지 막 그러면 뭐 손 놓고 막 도망가 보더라고. 그냥 뭐 큰 일을 지들린 것 같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참 담대하면은 하나님 일이 역사를 합니다. 그냥 자기 위신 생각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 가지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냥 담대해야 돼, 담대해. 그래, 옆에 회교도 시문파리 하는 사람은 그냥 막 발목이 집어서 해가지고 이래 부어가지고 코끼리 다리 같은 다리를 가져와가지고 내가 침도 맞아봤고 너희 한국 사람 좋아한다는 거 다 해봐도 안 된다 하면서 집어서 터져버렸어. 이 발 옆에서 집어서 웬만큼 터져가지고 쫙 벌어졌더라고. 얼마나 아팠겠어. 아니, 니밖에 없다 하면서 막 찾아왔어요. 아, 날 왜 기도해 놀래. 니는 무슬림 있는데 내 기도하니까 무슬림 너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낫는 걸 알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된다 하니까 못하겠대. 그럼 나도 못한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고치는 게 아니다. 그래 한 10분 후에 또 왔어요. 아주 기도는 네가 하고 나는 아멘하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그래 내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Jesus name 하거든 너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오케이 하려고요. 그래서 이거 자리에 가서 기부스 다 잘라보고 다 기부스 없애보고 그러고 내가 갈 테니까 그 붕대 다 풀고 기다려라. 그래서 한 반시간 후에 가니까 기부스 다 톱으로 잘라가지고 다 풀어보고 거기 붕대를 다 끌어보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하던 방식대로 그냥 했어요. 그러나 지가 아멘 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뭐 난 잊어버렸죠. 코끼리 다리 같은 다리가 하루도 아니에요. 10시간도 아니고 오전 11시쯤 내가 기도했는데 3시간 후 한 오후 2시쯤 지났는데 자기 구두 신고 왔어요. 자기 구두 신고 조그만한 구두 신고 와가지고 내한테 와가지고 뒤꿈치를 쿵쿵 굴리면서 미스터 킴 노 페인 노 페인 딱 3시간 만에 이런 다리가 다 빠져보고 어려져가지고 지 구두를 신고 왔더라고요. 그 친구는 무슨 일 모르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 내한테 계속 부탁하는 지가 옆에 신문 가판 대를 새로 만들었어요. 자기 주인은 모르게 만드는 거지. 자기를 불러와서 영주권 밖에 한 알리라는 거 있는데 그 사람 모르게 이제 그 코너 옆에 돌아가지고 하나 만드는 거야. 그냥 알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알기 전에 와야 된다면서 새벽 5시까지 와가지고 자를 위해서 처음 차린 것이니까 축복기를 하고 또 그런 말은 일라크마이라는 그런 해교던데 그래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왔어요. 뭐 거의 거리 청소하던 그 아이가 걔도 뭐 하루는 어디만은 막 무릎을 탁 꿇고 무스타 키입니다. 그리고 오츠 브라브라는 거 나이 수검 캔슬이래. 위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진단받고 왔는데 내일 수술 들어가는데 내일 수술할 때 안 죽도록 해달라고. 내 수술하고 죽을지 모르니까 안 죽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 이름을 믿고 교회 나가야 된다. 아, 그래야지 내가 기도하지 않거나 하면.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그 무슬림 회당에 주일마다 나간대. 그 주일마다 모인대요. 그래 모임 그 모일 때 자기가 모시고 가야 되니까 그 시간만 내가 모시고 가고 그럼 집에 들러놓고 바로 교회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 그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 그 시간만 모시고 갔다가 바로 교회 가 예수 믿는 거다
아니 확답을 받고 기다려줬어. 그래서 이놈은 이제 예수 믿을 줄 알았지.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 한 4시쯤 왔어요. 50센트짜리 쿠키 두나 사들고 왔어. 두나 사들고가 얘는 우리 애들은 데니엘과 조셉이거든. 이거 데니엘, 이거 조셉. 쿠키 50센트짜리 두 개를 딱 사가 하나는 데니엘, 하나는 조셉. 그러면서 오늘 수술하러 수술실에 딱 들어갔는데 점검하면서 엑스레이 딱 찍으니까 캔슬이 콘, 콘슬카고 없다. 어디가 없대. 어? 그래가 뭐 벨기 다 해도 못 찾아냈대. 캔슬이 없대. 그런데 뭐 어제 실수했는 바에다 이렇게 하는 거야.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 곧 좋다 하니까 아 오케이 아 예 예 아멘 아멘.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한국 사람 앞에는 이렇게 담대하기 힘들어요. 물론 한국 사람 저도 그렇게 담대하게 해가지고 낯선 게 몇 군데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 미국 사람 앞에는 뭐 부끄러울 거 없잖아. 더군다나 또 하나님 하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네가 낯설라 했는데 안 낯섰다 그럼 하나님 뭐 안 낯설어도 좋다고 인정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 사람은 내가 낯설었고 기도했는데 안 낯섰다 그럼 이게 능력 없는 인가이다 지금. 거짓말 쳐 내일 나와버려요. 이 한국 사람은 외국인이 믿음 차이가 엄청나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 차, 믿음 차이는 이것을 보면 단적으로 알아야 해요. 미국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은 지가 믿는 대로 행동이 나와요. 표가 나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표가 난다고. 그런데 한국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심지어 목사들이 그런 말도 있어요. 목사들 말이지. 주는 성인들인다 말이야. 도포를 입고 머리빨 갖고 포가 나는데 그러면 천지가 신부님들도 뭐 부인에 입고 목인데 그 빨간 와사스 입고 까만 와사스 입고 포가 나는데 모사들은 포가 안 나니까 지멋대로 행동하고 나는 누가 아까워 수업을 얼마야 되기야. 아 내가 안 그랬다 이거야. 뭐 누가 봤나 안 그랬다는데 근데 목사라고 뭐 표가 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들도 표를 내자. 막 이런 애리 없는 뭐 옷을 입든지 무슨 술을 한번 내보자.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그만큼 기독교 미선자가 많아진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미선자가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다 인정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일들을 그들은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 했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은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들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으로. 글자 하나 쓰는 것도 이것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까?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셰익스피어 하루는 식당에 딱 들어가니까 문을 여니까 그 안에 앉아 식사하는 사람들이 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청소하던 청년이 막 대걸 내려갔다가 막 집을 던지면서 두들두들 걷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놀래가지고 당황했어가 그래서 청년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내가 무슨 실수한 거 있습니까? 만약에 실수한 거 있으면 저에게 말해줄 수 없습니까? 하니까 그 청년이 아 아닙니다 선생님께 내가 실수한 선생님께 실수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원통해가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아 미안하다고 그리고 왜 그러냐 아 선생님은 나랑 다 같이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당신은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고 인사받는데 나는 당신 지나는 발자국이라 닦는 이런 인간이 됐으니 얼마나 속이 분통이 터집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스피어가 당신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당신은 덕을 내가지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걸 깨끗하게 하고 있고 나는 편대가지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표현한 거 그 차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의 내는 똑같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청년이 웃으면 덕을 내지고 다시 닦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이것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을 의식하고 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 다 두려워합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위험을 느끼면 다 두려워합니다. 파리 같은 걸 우리는 파리째 가지고 잡을 수 있어요. 하루살이 한번 잡아보세요. 하루살이는 이상하게 멀리서부터 알고 도망가 버려요. 더 어려워 잡기가. 생명이 단축돼. 하루 가기 뭐 물론 뭐 며칠 살고 그러지만 그 생명이 짧은 것일수록 위험을 멀리서부터 느끼는 거예요. 생명이 긴 것일수록 둔해요. 거북이 같은 거 굉장히 둔해요. 지 죽을 줄도 모르고 뭐 그냥 그저 저기 가고 뭐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막 뭐 숭했고 뭐 스리코다 지나가던 막 뭐 이렇게 그냥 뭐 사돈 출입이 지나가도 끝도 없어. 그리 자기 생명이 덜 느끼는 느낀지 모르지만은 얘가 두려워하는 거 모든 생명을 가진 그런 건 다 두려워합니다. 특히 사람은 죽음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인 난 후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욥도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상상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이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는 두려움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과거 한국에도 어떤 국회의원이고 그냥 돈도 많고 부자면서 권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하루는 막 방구석이 돼가지고 막 입을 덮어쓰고 막 달달달 떠는 거야 한국 저기서. 아니 뭐 가족이 누군 뭐 물어봐도 모르 뭐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냥 무섭대네. 그냥 무섭다네. 그냥 막 구석이 돼가지고 막 달달달. 뭐 병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재물 권세 다 있는 사람이 달달달 떠는 거야. 어린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 구슬 한번 낳는다고 그 온갖 말 다 한마디로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언제 왔는데 이 두려움을 해결 못하는 거야. 외부의 사람이 해결을 할 수 없는 거야. 내 속에서 나온 거야 두려움. 그걸 갖다가 보던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봐야지. 그 두려움 이것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서 나타난 거야. 이 누가 얘기를 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바로 예수님 이름 부르는 순간 이 두려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거요. 그런 가르쳐 주면은 무슨 해가 될 게 있어요? 말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참, 괜히 자기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말해가 안 되면은 내 몫이 문제다. 이런 형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담대하지 못해요. 그냥 말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받으라. 예수님 이름으로 이 두려워하는, 더럽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 나가라. 그냥 뭐 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뭐 조용한 이야기 돼요. 큰 소리 뭐 감질 잡고 뭐 귀신 놀라도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담대해야 되는 거요.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 나가라.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서면요, 딱 서자마자 두려움이 콱 닥쳐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만 손발이 얼어붙어요. 그만 귀신 들린 사람 딱 앞에 내가 뭐 여름 조선 내야지 가고 딱 갔는데 그만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입도만 마도 안 나오고 손발이 딱 얼어붙어 버리고 딱 버리고 그만 겁이 탁 나더라고. 눈이 어떤 거 합니까? 까만 자 하나도 없어요. 하얀 자밖에 없어. 하얀 자. 하얀 자만 딱 있는 것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딱 쓰는 순간, 딱, 그걸 하얀 자만 딱 있는 거 가지고 딱 보는데, 막 정신이 막, 두려움이 쫙 겁이 나는 거 막 무서운 거야, 막. 입이 안 떨어져, 입이. 말이 안 떨어져. 얼마나, 그런지 압니까? 기생함서가 막 한번 말할 수 있지 싶으죠? 딱 보는 순간, 막, 내가 얼어붙어 버려. 진짜, 이야, 정말 놀랄입니다. 뭐, 그런 일. 뭐, 예수 이름을 한번 가만 지르면 되는데, 어? 뭐 두려우니까, 그냥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그때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아니, 금 나니까, 예수 이름을 가라! 그럼 막 때려가지고, 그 주자가 막 가만 지르고, 그런데, 그러면 더 놀래는 거야. 막, 와! 가만히 딱, 막, 이렇게 잡아져 버려.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더 놀란다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담대해야 되는 거야. 아무런 막 덜 넘어가지고 막 완전 이거는 막 눈으로 쩐 짐불렀어요. 그 자기 말로는 막 6개월간 잠을 못 잤다 하는데 막 눈에서 짐물이 줄줄 나오고 이 주민까지 다 흐려가지고 뭐 벌건 데다 눈은 완전 빨갛고 막 흐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눕혀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참 하다 보니까 옆에 권사님 같이 기도하던 분들이 조용한 거요. 찬양도 안 하고 뭐 기도도 하나도 안 느껴. 눈을 탁 떠봤어. 떠보니까 권사님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 그리고 도망간다고 누구 있는 사람 딱 보니까 눈알이 까만 자 하나도 없고 완전히 빨간 눈알이 누나가 보고 있는데 소름이 다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는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찬송하고 다 이러는데 빨간 거만 딱 보는 거예요. 이야 정말 무섭대요. 아 정말 무섭더라고.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이야 완전 빨간 게 눈은 까만 자 하나도 없고 그래서 막 얼른 눈 감고 막 계속해서 막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고 막 기도는 막 무슨 금이나니 기도가 무슨 뜻하고 막 찬양으로 막 계속 불렀어요. 한 2시간 이상 불렀어요. 내가 완전히 밤을 새가지고 새벽 5시 되니까 미쳐서 아유 잘 잤다 하면서 일어나는 거요. 그리고 보니까는 눈도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그러고 아주 너무 잘 잤다는 거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남편하고 애들 도시락 사회로 가야 되겠다고 그걸 이름도 하더라고. 그럼 나서 버렸어요. 귀신들이 정말로 무섭긴 무서워요. 그런데 담대해야 돼요. 힘으로는 우리 못 이깁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감을 질러야 돼요. 네. 두려운 만큼 더 감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감이 막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사랑이 없어서 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7, 18절에 보면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 두려웠다, 두렵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두려워요? 내가 죽는 날이 천국 가는 날인데, 내가 죽는 날이 내 생애 최고의 환희의 날인데, 내가 이제까지 믿고 오지 않은 예수님 만나는 내 생애 최고의 날인데 왜 두려워요? 근데 죽음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죠. 우리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구세가리라, 참으는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는 나 여름 온수는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을 나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파는 형들이 나타났을 때 그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요셉이 이제까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는지 나타내는 겁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당신들 앞서 보낸 겁니다. 두려워 마소서.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형들이 겁이 났어요. 아버지실 때는 요셉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옛날에 그 원수를 갚으려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아버지 유언이라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제 유언으로 말했는데 내 죽고 난 뒤에 네 형들을 악하게 대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말을 흘려보냈어요. 그래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울었어요. 우는 형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했었다. 그리고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오히려 선대했다. 왜?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당신들에게 벌 줄 수 없다.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종교 지도자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감을 질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이 말 한마디 가지고 딴 사람 같으면 잡혀 그 자리 바로 사형 잡히다 두드리 맞아가 죽어도 죽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히 말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나 그들은 손을 못 댔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신 일들을 보고, 변해산 산 밑에서 그 간질병 들린 아이를 갖다가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아이를 고치실 때, 그 아버지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 했어.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함께 하는데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대로 생활은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 습관, 옛날 버릇, 옛날 범죄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대로 마귀의 노예가 되어가 평생 끌려 달리고 있다. 바로 그것을 끊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데 못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버릇 그대로 하고 있다. 예수 믿기 전에 카지노 다니며 노려받은 사람, 예수 믿은 후에도 그대로 다니고 있고,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짜려가지고 이젠 다 끊었다 하던 사람이 얼굴 보면 또 그대로 술, 담배 먹고 있어. 노예 생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은 행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계속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내 능력과 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한도를, 그 중에 최대 한도를 하나님께 제공하고 있어요. 내 혼자 이거 못 든다. 세 사람이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 세 사람 능력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게 다 그렇게.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사람도 얼마나 무서운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구 성문시장에 불이 났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 집에 시장 안에 있었어요. 친구 집에 그 장사하고 있었는데, 그 장롱이, 거기 돈도 들고 이제 기준품이 다 들은 거예요. 장롱 안에. 불이 탁 났는데, 친구 형 해봐요. 내 체급밖에 안 되고 뭐 별로 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 장롱을 얻고 200m 밖으로, 불까지 피해가지고 200m 밖으로 갖다 놨어요. 그 장롱을 갖다 였는데 네 사람이 가지고 끼기가지고 채우고 잡아갔어요. 그것도 밀고 땡기고 겨우 혼자 들 메고 돌아간 거예요. 그 200m를 놨다. 그 도로 들고 들어갈 때는 그 네 사람 중에 형도 그 찡기 가지고 지도 겨우 들고 같이 가지고 왔어요.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무한대인 줄 압니까? 그렇게 급할 때는 막 혼자 막 들고 나가더라고. 그래놓고 들고 갈 때, 들고 들어갈 때는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이 영의 존재들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형이, 영이 존재들이 지가 힘쓰는 거 아닙니다. 한마디에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막 직접적으로 칼로 찌르고,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막 사자같이 잡아먹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그냥 사자같이 겁을 주고, 그러나 네가 이것을 해라, 이거 하면 참 좋다, 이걸 해라, 이러면 네가 잘 된다, 이렇게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유혹에 끌리는 건 내 마음에서 그걸 받아들임으로 해놔가지고 내가 범죄를 하는 거지. 그게 유혹의 막이라,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돌 뜨뜨기 대해 네가 돌 뜨뜨기 대해 먹으라. 이 예수님은 그 한 명령이 있지만은 그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자고 생각하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 그런 정도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죠. 마귀가 직접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직접 지으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저 두려움을 줘가지고 막 떨게 하고 겁을 나게 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정말 두려운 그 속에서 내가 뭐 행동하도록 그래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이름을 자꾸 부르면 마귀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이름 자꾸 부르면. 그런데 내가 좋아가지고 자꾸 그런 행동을 자꾸 하니까 그러면 내 좋은데 뭐 나가놓고 하고 거기 붙어있는 거예요. 좋으니까 자꾸 붙어있는 거지. 내가 니 싫다. 아, 나 이런 거 싫다. 나 이런 거 안 한다. 다시 내한테 이런 욕하지 마라. 자꾸 그러고 예수님을 자꾸 부르면 그 습관이 없어져 버려. 지절이 없어져 버려. 떠나버려. 떠나버려. 싫은데 왜 있어요? 그런데 좋아하니까 자꾸 그런 짓 하니까 안 가고 있는 거야. 니 좋아하는데 왜 가노? 그래, 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 우린 마귀의 유혹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를 지을 수 있고, 뭐 살인도 하고 막 마귀가 막 그렇게 하는 줄 알지 그게 아닙니다. 마귀는 어디까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야, 니 옆에 자는 니 마누라 그 귀신 들려서 그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전에 안 사람은 뭐 그야말로 뭐 자꾸 옆에 자는 남편이 마귀래. 마귀니까 니가 잘 때 죽여버려. 술 먹어 가지고 정신 없을 때 죽여버려. 자꾸 우리한테 말한다는 거요. 아니, 그게 괴로워 못 살겠다는 거요. 자꾸 그런 말이 자꾸 드는 거. 자기를 괴롭히니까, 이제 마귀가 이제 들붙어가지고, 니 괴롭히는 건 뭐 남편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니냐. 칼로 찌려. 술 먹고 하실 때, 그냥 잠잘 때, 이렇게 자꾸 유혹한다는 거요. 그게 괴로워 못 견디겠다는 거요. 아니, 그냥, 아침에 눈 뜨다부터 잘 때까지 그냥 예수님만 불러래. 예수님만 자꾸 하고, 막, 딴 생각 하지 말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말하겠어. 그럼 뭐, 딱 이틀을 해버리면, 그다음부터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지더라. 그냥 뭐, 그 생각 자체가 없어지더라는 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겠다는 걸 우리 믿고, 그냥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행동이 뭐, 어렵고, 복잡하고, 막, 내가 뭐, 손해보고, 이런 일이 없어요. 쉬운 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나의 어려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오른손을 붙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도 하고 또한 벌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7절 21절을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책을 경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라니 일곱 가지 환란이 너를 삼지 못하고 여섯 가지 환란이 너를 삼지 못하고 일곱 가지 환란으로 내 재앙이 그 재앙이 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전쟁 때의 칼건세와 기근 때의 죽음에서 너를 건져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고 사매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하지만 그 손으로 고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요번 이 체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거 확신했습니다. 그가 자기 친구들 붙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고쳤어. 욥을 하여금 이제까지 배의 축복을 나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유뿐 아니라 오늘 읽은 이 바울 사도 바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받은 사명,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겠다 이 사명,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이유에 있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증거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두려워해서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그것 때문에 의사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안 죽을렸고 발버둥 치며, 그러나 바울사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면 돌팔매로 때리는 것, 돌팔매마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돌 무더기 속에서 돌에 맞아 일단 죽었다가 숨 밖에 내친 것을 그걸 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잡혀서 40에 하나 감암매, 보통 사람은 40에 하나 감암매 한 번 맞으면 그 골병 들어가 다 죽어요. 그걸 세 번이나 맞아요. 태장으로 맞고 이것은 막 무자비하게 막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난파선 속에서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동족과 강도, 강의 위험, 군별의 위험, 추위 위험, 우리는 바울사도가 당한 이 고통들을 하나라도 우리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당해도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평생 시행통으로 그야말로 죽을까 살까 하고 그런 정도의 무서운 그 징계를 바울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 증거하는 일만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점점 우리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한참 놀지만 그거는 부모가 있을 때 일이고 한참 놀다가 돌아보니까 엄마가 없다. 그래, 엄마, 장난감이, 그리 좋던 장난감이 아무 쓸데가 없어. 엄마 찾는다고, 엄마, 장난감은 많이 저 뒤로 가고 없죠. 장난감 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는 엄마가 장난감 맞으면 난리 나지. 막 못 만져가고, 막 지그럽고, 막 큰 소리 치고 하지만 일단 엄마가 없으시고 나면 장난감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어디 갔냐고, 야단치고 찾고 난리 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가 좋고 세상 재물이 좋고 세상의 모든 직장의 모든 것이 내한테는 꽉 맞고 정말로 가장 좋은 일이라도 일단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일이지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내게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가 어머니 찾듯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찾게 돼 있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왜 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술에 고래 떨어져가지고 나는 술 끊고 싶은데 못 끊는다. 직장 동료들 뭐 만날 끌려다니고 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내가 이 악한 일에 빠져서 만날 노름하고 이거 도저히 사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에 나올 방법이 없다. 자유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게 안 합니까?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 없으니 그러지도 않은 거. 그것이 좋다고 평생 끌려다닐 겁니까?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믿으면은 이 모든 악에서 너는 노임받는다, 해방된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잡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다. 그렇다. 내가 지금 이런 형편 처지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 이거 해결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다.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놓아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오.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서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문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여, 이제까지 사는 동안 미워하고 나를 치는 자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멘.